저희 KCTV 뉴스에서는 제9대 광주시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을 앞두고 동구와 북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미정 의원을 만나 1년간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네,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동구 제2선거구의 시의원 박미정입니다. 네, 아주 씩씩하게 이렇게 인사 말씀 네. 전해주셨습니다. 제9대 시의원으로 활동하신 지 이제 1년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동안 1년간 어떤 활동들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8대에 이어서 저는 제9대 재선된 여성 시의원입니다. 네. 어떻게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회복지사 출신으로서 9대에 들어와서 환경복지위원회라고 하는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1년이 다 되어 가는 동안에 의원이 할수 있는 첫 번째는 이제 입법자로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것이 첫 번째 활동이겠습니다. 복지 분야의 전문가로서 좀더 전문적이고 심화된 조례를 9개를 제정을 했었고요. 네. 3개의 조례는 개정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중에 특히나 통합주 돌봄 조례라든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예방과 사후 서비스 지원에 대한 조례 등 그리고 또 남성 육아휴직 지원 조례 등은 특히 뭐 갈목할 만한 그런 조례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네, 뭐 말씀하셨듯이 정말 사회복지 전문가답게 광주다운 통합돌봄과 관련한 조례를 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이 네. 광주다운 통합돌봄이 이번 달부터 이제 광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통합돌봄 조례라고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대부분 사회복지 서비스는 선별적 복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즉, 사회적으로 약한 내지는 사회적 우선 대상에 대해서 선별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네. 통합돌봄 조례는 이제는 시민 누구나가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집에서 가장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뢰를 네. 하면 시기적절하게 주거, 의료, 상담, 심리 상담까지 다 그때그때마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네. 통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시기적절하게 제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에 대한 통합입니다. 네. 우리는 그동안에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어떤 걸 의뢰를 하면 해당 부서가 아닙니다. 구청으로 가보십시오. 네. 시청으로 오, 가보십시오. 맞아요. 그렇게 예.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통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여기저기 가지 않고 행정에 대한 통합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래서 영유아에서부터 아동, 청소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통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광주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특히나 이제 또 우리 지역구 현안도 무시하지 못할 것 네. 같거든요. 예, 의원님 지역구 현안 어떤 게 있나요? 네. 제가 살고 있고 제 지역구인 광주 동구는 가장 오래된 우리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광주가 동구고, 동구가 광주다라고 하는 곳이고요. 광주 정치의 1번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 가장 지금 지하철 공사 구간이 많고, 그리고 이제 오래된 구간이다 보니까 상수도와 관련된 상수도 노후관로 공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교통 체증도 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 공동화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시가지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젊은 친구들이,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지면서 인구 한 13만 정도가 이루어졌고요. 광산구에 와 동시에 19세에서 39세까지 젊은 층이 20%가 넘어섰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현안 문제는 젊은 층과 노인층이 기존의 노인 어르신 인구가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이루어서 어울러서 살수 있는 도심을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층들이 건강하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이런 환경들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젊은 층과 어르신들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문화적인 환경, 그 다음에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들을 꾸며나가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제 8대부터 9대까지 이제 쉼없이 달려오셨지만 앞으로 의정활동 더 이렇게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각오의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복지국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역사회, 이제 지방자치에서는 공공복지의 책임성 강화라는 말은 말로만 들었지 체감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통합돌봄처럼 우리 시민들이 복지를 온몸으로 체감하는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번 실현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성 육아휴직을 실제로 한번 써보고 충분히 존중받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실현해보는 것, 그다음에 아까 가사 수당 같은 부분들을 정말 그 전업주부나 이런 분들이 받아봄으로 인해서 정말 복지가 이런 거구나 라고 체감하는 제도, 이런 것을 우리 광주에서부터 한번 실현해 보고 싶고요. 그래서 정말 공적 그 세비가 단 우리 광주 시민이지만 어떤 지역은 혜택을 받고 어떤 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고, 그러한 의정활동들이 조례로서 되고, 그리고 행정도 정말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행정,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의정활동으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광주 지역민들 모두가 정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